자, 이번 시간에는 버튼의 디자인을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고도 또 버튼의 효과를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그냥 CSS의 클래스 네임을 태그에다가 부여하는 걸 통해서 다양한 효과와 다양한 디자인의 버튼을 아주 손쉽고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버튼스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보다 먼저 예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버튼을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버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보이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A 태그나 버튼과 같은 이러한 태그들을 여러분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A 태그에 또는 버튼에 둘다 똑같이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적용하시면 그런 버튼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돼서 이런 모양의 디자인된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예제에 따라서 예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클래스 네임을 적당하게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크기의 버튼과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버튼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버튼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버튼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3D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버튼 또한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CSS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Installation and Setu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에서 구현한 buttons.css라는 파일을 웹페이지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일은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뭐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요 정보가 그 버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적용하셔도 되겠지만 저걸 Ctrl 알파벳 S 또는 맥의 경우에는 Command 알파벳 S를 통해서 저장하셔서 저것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buttons.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HTML답게 doctype HTML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링크 태그를 통해서 버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건 이 라이브러리에게 좀 민폐가 될수 있으니까 저걸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buttons.css라는 파일을 저장했고요. 그리고 현재 buttons.html과 같은 디렉토리에 buttons.css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링크를 만들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링크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태그를 사용을 해서 똑같이 Open Tutorials라는 버튼을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자인이 기본적으로는 뭐 괜찮은데 이거 좀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지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셔야죠. 자, 여기 제일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버튼스를 쓰기 위해서는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의 값으로 버튼을 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쓴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3D 효과를 쓰고 싶다면 자,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튼 3D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도 3D 원래 버튼도 버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스는 뭐 굳이 이런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콤보 박스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런 HTML 코드를 쓰면 저런 콤보 박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클릭해도 콤보 박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콤보 박스는 CSS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콤보 박스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도 사용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only needed if you want to support four drop-down menus 즉 drop-down 메뉴를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uttons.j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전체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지만 여기 buttons.js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요걸 다운로드 받았을 때 자, 요 링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군요. 그럼 추정을 해서 js에 이렇게 해주면 파일이 생기네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js라는 이름의 buttons.j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여기에다가 첨부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안 됐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jquery.min.js라는 파일이 앞에 프로토콜이 파일 땡땡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앞에 http나 https를 적지 않으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현재 button.html이라는 이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따라가겠다라는 뜻인데 이 파일은 현재 웹서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웹브라우저를 하여금 이렇게 해석되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https를 직접 적어주고 리로드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니까 이제서야 저것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스 라이브러리를 잘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 같은 아이콘 이런 거 하고 싶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코드를 보면은 i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fa 카메라라는 클래스를 적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카메라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용한 이 i라고 하는 태그는 폰트 어썸의 체계, 폰트 어썸이라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쓰고 싶다면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그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버튼스의 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만약에 아이콘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코드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카피해서 여기 헤드 태그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앞에 있는 부분은 HTTPS로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에 집중하고 있는 예. 간단한 CSS 라이브러리인 button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